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이 방법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바스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아기가 있거든요. 저희 아기는 제가 바스법부터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유아 때 칫솔질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오늘은 양치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칫솔질을 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선은 회전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저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 다 해봤을 만한 칫솔질 방법이 바로 이 회전법인데요. 회전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회전법은요, 이 칫솔모를 이 치아에 넣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렇게 회전하는 거를 회전법이라고 해요. 제가 직접 한번 구강 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자리에서 한 10번 이상 하시고, 옮겨서 10번 이상 하시고, 너무 빨리 이걸 이렇게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위에서 쓸어 내리는 거를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이 회전법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한 위치에 밀착을 시킨 이후에 좀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회전법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이 하고 있을 회전법과 두 번째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횡마법. 제가 보여드렸던 양치법 중에 이렇게 옆으로 닦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옆으로 닦는 거. 치아만 닳죠, 치아만. 자, 그래서 우리 치과 가면은 이가 시려요, 혹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이가 패인 분들 많아요. 잇몸이 내려갔다, 이가 패였다, 혹은 이가 너무 시리다, 뿌리 쪽이 시리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횡마법, 옆으로 너무 세게 닦아서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횡마법은요, 언제 보통 교육을 시키냐면 유아들한테, 칫솔질을 처음 배우는 유아들한테 추천하는 칫솔질 법인데, 유아들이 그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배우다가 이제 세로로 닦지 말자, 위아래로 닦자 해서 회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횡마법과 이 회전법 두 개만 배워가지고 평생 닦다 보니까 제대로 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유아 때 칫솔질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저도 아기가 있거든요. 저희 아기는 제가 바스법부터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이 방법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바스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치아와 잇몸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 안으로 칫솔 모를 넣어서 치태와 음식물을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나 잇몸이 안 좋더라도 그냥 하시면 좋아요. 저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알고 난 이후로는 한 10년 동안 양치할 때 피가 난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이 바스법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칫솔 모을 미세모를 써야 됩니다. 미세모. 탄력모나 딱딱한 그 칫솔질을 써서 양치를 하시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 있어요. 피가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고 잇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치아와 잇몸을 향해서 45도 상태에서 진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칫솔질을 할 때요, 이렇게 옆으로 막 닦으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옆으로 닦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전혀 안 들어가죠 지금. 자, 칫솔이 치아 사이 전혀 안 들어가죠. 이 방법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치아 면은 깨끗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때는 칫솔이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 45도로 기울여서 지금 이렇게 하면 칫솔이 이 사이로 들어가죠. 요 사이에서 진동을 주면서 한 곳에 멈춘 다음에 이렇게 진동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닦이고요, 치아랑 잇몸 이 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주 미세한 이 염증 주머니가 있어요. 치아랑 잇몸이랑 딱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치아와 잇몸 사이는 미세하게 여기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 홈 사이로 넣어서 칫솔질을 해서 여기를 양치를 해서 잇몸 내에 있는 염증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칫솔질을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칫솔을 넣고요, 자 약간 위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향해서 진동을 줍니다. 진동.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위에 딱 위치시키면요, 한 부위 위치시켜서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진동을 줘야 됩니다. 10번 정도. 처음 하시면 아플 겁니다. 아, 내가 피도 이렇게 했더니 이도 아프고 피도 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45도를 위로 기울이거나 아래쪽은 밑으로 기울여서 닦는다. 두 번째는 칫솔을 위치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진동을 준다. 이렇게 진동을 준다. 진동. 그게 포인트입니다. 진동을 준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